여기 시험범위가 아닌데 그냥 도움이 될 거니까 얼마 안 걸리니까 그냥 같이 봐. 알았죠? 지난 시간에 조나누기, 분류랑 분배를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끝냈었어.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래갖고 복습을 해보면은 12명을 5명, 4명, 3명으로 조를 나누면 12 컨비네이션 5 곱하기 몇 명 남았어? 7명 남았죠? 7명에서 몇 명 뽑아? 4명. 그리고 몇 명 남았어? 3명 중에서 3명 이렇게 뽑으면 이게 조나누기 끝이야. 맞죠? 여기까지 분류라고 그래. 분류. 근데 5명, 5명, 2명이라고 되잖아? 그러면 얘는 조나누기가 어떻게 되냐면 12 컨비네이션 5 곱하기 7 컨비네이션 5 곱하기 2 컨비네이션 2인데 이 두 개가 몇 덩어리가? 두 덩어리가 지 마음대로 줄을 쓴다고 했어. 왜인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너무 궁금하면 따로 물어봐. 좀 이따가 이렇게 될 겁니다. 200분의 1. 둘 줄 서지 마. 이렇게 돼. 알았지? 응? 그리고 만약에 4명, 4명, 4명 이렇게 뽑을 수도 있잖아. 조 나누기를. 그러면은 조가 어떻게 나뉘냐면 12 컨비네이션 4, 8 컨비네이션 4, 4 컨비네이션 4 이렇게 될 건데 어머? 넷넷넷 얘네들 좀 봐. 얘네들이 세 덩어리가 몇 덩어리? 세 덩어리. 이건 두 덩어리. 이건 세 덩어리가 지네 마음대로 줄 서고 있어서 줄 서지 마. 이렇게 하는 게 분류예요. 알았죠? 어디까지가? 여기까지가 분류입니다. 분류. 그럼 분배는 뭔데요? 여기에 갑자기 이 세 조를 청소를 시킬 거예요. 자동차를 태울 거예요. 꽃다발을 줄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거기에 곱하기 3팩토리알을 하면은 그게 분배야. 3대3 미팅에서 모든 커플 탄생하는 거 3팩토리알. 4대4 미팅에서 모든 커플 탄생하는 거 4팩토리알. 1대1 매칭되는 건 팩토리알로 돌리면 된다고 했어. 알았죠? 지난 시간 여기까지. 아, 이렇게 겹치, 막 두 덩어리 겹치면 100분의 1 한 다음에 300회요? 이건 분배. 문제에서 분배를 해달라, 이렇게 나오면. 알았죠? 분배를 해달라. 됐어요? 분배하는 소리 나와. 문제에서 나와. 근데 저 죽일 수도 없고. 뭐라고? 아니 여기서 끊은 거야. 내가 다시 한번 갑니다. 10명을 5명 5명으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했어. 그러면 10 컨비네이션 5에 어우 진짜 5 컨비네이션 5라고 한 다음에 끝난 게 아니야. 몇 덩어리가? 두 덩어리가 지네 맘대로 줄을 서가지고. 이거 지난 시간에 진짜 설명했어 내가. 한 번만 봐줘. 다시 물어보기 예약할 때. 이렇게 될 거야. 그지? 여기까지 분류야. 근데 그럼 조가 5명 5명으로 나눠져 있지. 이 5명 5명을 자동차 태우고 헬리콥터 태울 거야. 그럼 이 팩토리아 곱하면 답이라고. 다시 문제. 5명 5명으로 나눠주세요. 이게 답. 헬리콥터 태우고 자동차 태울 거예요. 이게 답. 화장실 청소, 교실 청소 시킬 거예요. 이게 답. A조, B조로 나눌 거예요. 이게 답. 이렇게 된다고. 분배. 5명, 5명 나눌 거예요. 조 나누기. 끝. 분류. 이런 내용이었어요. 알았죠? 그런 상태인데 지금 7-23번 문제를 보면은 좀 어렵습니다. 하드한 문제거든요. 얘랑 유사 문항이 뭐가 있냐면 엘리베이터 문제가 있어요.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타고 있는데 몇 층까지 올라가는데 싹 다 내리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어. 알았지? 그거는 비슷한 문제니까 잘 기억을 해보시고요. 자, 6명이 탄 버스가 있대. 이렇게 6명 탔어. 근데 몇 명씩 내린대? 모르지? 몇 명씩 내리는지 모르는데 정류장을 A, B, C, D 이렇게 지나간대. 근데 D까지 가면서 싹 다 내렸으면 좋겠대. 근데 몇 정류장에서 싹 다 내렸으면 좋겠대? 세 종류장에서 싹 다 내렸으면 좋겠습니다가 문제야. 알았지? 이제 이렇게 되면 활용 문제가 되는 거고 어려워. 납득했어요? 다시 6명의 학생이 타고 있는데 A정류장, B정류장, C정류장, D정류장을 버스가 차례대로 갈 건데 세 정류장에서 싹 다 내렸으면 좋겠대. 싹 다. 그러면은 한 명, 한 명, 한 명, 두 명, 세 명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치? 그럼 우선은 세 개의 정류장을 꺼내야 되지 않겠니? 그래갖고 세 정류장은 결정해. 그게 뭐야? 4 컨비네이션? 3. 이게 세 정류장 결정이야. 정류장을 결정하면 A,
C, D 이렇게 결정해서 B에서는 안 내리겠다는 거야? 됐죠? 그러면 A, C, D에 내릴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봐. 어떻게 내릴까? 사람들이 내리는 경우의 수가 1, 4 이렇게 내릴 수 있겠지. 한 명, 네 명 또 어떻게 내릴 수 있겠어? 1, 2, 3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내릴 수도 있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명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1, 4, 2를 내지 않나요? 어디? 1, 4, 2 그렇게 치면 1, 1, 4, 1, 4, 1, 4, 1, 4 이거 다 써야 되잖아. 맞지? 너무 많잖아. 그건 나중에 생각할게. 우선 인원수만 나눌게요. 그럼 조를 한번 나눠보면은 얘 몇이야? 6명이잖아. 6시 1 5시 1 맞아? 4시 4 여기까지 배운 거야. 근데 어머? 몇 백분의 1? 200분의 1. 딱 이게 한 명 한 명 네 명으로 나누겠습니다. 나눌게요. 6 컴비네이션 1. 한 명. 다섯 명 중에서 두 명. 세 명 중에서 세 명. 얜 수습해도 돼? 안 돼? 필요 없어, 그지? 그 다음에 두 명 두 명 할게요. 6 컴비네이션 2. 4 컴비네이션 2. 2 컴비네이션 2. 어머, 이거, 와, 얘 장난 아니네. 몇이야, 이거? 300분의 1. 여기까지가 조 나누기 끝. 됐어? 그럼 이제 막 사람들이 막 한 명, 한 명, 네 명 서 있고 막 한 명, 두 명, 세 명 서 있는 거야? 서 있는 건데 누구 말대로 한 명, 한 명, 네 명 내릴지 한 명, 네 명, 한 명 내릴지 네 명, 한 명, 한 명 내릴지 알아, 몰라? 돌려야 돼. 1대1 매칭시켜야 돼. 이 세 조 탕, 탕, 탕 매칭시켜야 되고 얘도 한 명, 두 명, 세 명 내릴지 두 명, 한 명, 세 명 내릴지 세 명, 한 명, 두 명 내릴지 모르지? 그래갖고 분배를 하는 거야. 그걸 분배라고 한다고. 정류장에 내려라. 이렇게 되는 게 분배야. 알았지? 그래서 걔를 분배를 시키는 걸 여기에다 곱하기 뭐 하면 돼? 3팩토리아 탁 곱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풀 때 어떻게 풀면 되냐면 정류장 3개를 고른 다음에요 얘는 조를 나눌 거예요. 근데 이게 애들이 제일 어려워해. 알았지? 그리고 조를 나눠서 계산을 해보면 얘는 6에다가 5, 30을 2로 나눈 거니까 몇 나옵니까? 15 나오고 얘는 6, 10, 60을 60 이렇게 될 거고 얘는 계산하면은 15, 6, 6으로 나눈 거니까 15 이렇게 돼. 더해. 따로따로니까. 더하면 몇 나와? 90 나오지. 그래서 답은 6 컴비네이션 아 뭐야 4 곱하기 90 곱하기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4 곱하기 이따만큼 분류 60 곱하기 분배 6팩토리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6, 6, 4, 24에 90 곱하면 돼요. 2160 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문과 계열로 가는 학생들은 어차피 확통을 선택할 거니까 여기까지 완벽하게 공부해야 되는 게 맞고 이과 계열은 이거보다 어려운 거 선택하실 거니까 그냥 행복하게 사시면 되고요. 알았죠? 리그 토너먼트. 자, 리그랑 토너먼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시가 월드컵이에요. 월드컵 경험해봤어요? 그치? 월드컵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니까 여러분들도 다 몇 번은 봤을 거 아니야. 월드컵에서 맨 처음에 조별 예선은 리그전으로 치러져. 뭐라고? 리그전. A라는 조. 죽음의 조라고 해놓고 죽음의 조가 딱 선택이 됐는데 여기 한국이 있는 거야. 한국 있으면 죽음의 조잖아. 한국 있고 대한민국 있고 여기에다가 우리 괴롭힌 애들 다 넣어. 여기 이렇게 다 넣어. 다 이겨버릴 거야. 축구로. 이렇게 될 거예요. 됐지?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네들이 한 경기씩 다 하는 걸 리그라고 그래. 한국이 일본이랑도 붙고 미국이랑도 붙고 중국이랑도 붙어. 일본은 미국, 중국, 한국 다 붙어. 그치? 그럼 승패가 딱딱딱 나올 거 아니야? 그래갖고 뭐 한국이 뭐 2승 싫어. 3승 이렇게 될 거고 뭐 일본은 뭐 3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1, 2위가 토너먼트로 진행되는 걸 이제 리그전이라고 그래. 조별 리그전. 한판씩 같이 하는 거. 맞아. 이런 걸 리그라고 그래. 알았죠? 그러면 이거 경기 수가 몇 개 나와요? 라고 하면은 4 컴비네이션 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그는 경기 수가 N 컴비네이션 2야. 한 경기씩 하면은 악수랑 똑같아. 한국, 일본 악수하세요. 한국, 미국 악수하세요. 한국, 중국 악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경기가 총 4 컴비네이션 2개 나와. 6개.
한국, 일본, 한국,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일본, 중국, 미국, 중국 여섯 개 나오잖아. 경기수는. 이해되셨죠? 컨비네이션이야. 어? 이렇게 나오는 거. 리그는 그래서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적은데 오늘은 나왔네. 그죠? 보면은 오늘 거 나왔어. 그리고 이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토너먼트인데, 토너먼트는 학교에서 내신에서 안 내 이러면 안 내.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 알았죠? 학교 선생님이 안 낼 건데 이러면 안 내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말 없으면 공부는 해놔야 돼. 토너먼트에 대해서 해드릴게요. 잘 봐. 토너먼트는 뭔데요? 이제 축구로 치면 16강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경기를 해. 띵띵띵띵 경기를 해. 그럼 한국이 이겨. 그러면 이렇게 칠해져. 색깔이 막 입혀지겠지? 여기서 딴 팀이 이겨. 이렇게 올라와? 그렇고 둘이 경기해. 따당 해가지고 한국이 이겨. 그럼 뭐 하는 거야? 우승컵 이렇게 탁 드는 거예요. 무슨 이게 토너먼트야. 알았지? 한 번 지면 게임 끝. 알았죠? 어? 승자 진출이 토너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거에 경기 수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대진표를 짜는 방법. 알았지? 대진표를 짜는 방법이야. 정확히 말하면 제일 간단한 토너먼트야. 2강전. A라는 팀이 있고 B라는 팀이 있어요. 여기 작성해 보세요. 몇 가지 나와? 한 가지. 이걸 두 가지라고 하면 안 된다. 갑자기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 선생님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다르잖아요. 이런 A, B가 경기하는 사실이라는 건 변함은 없는 거잖아. 대진표는 그냥 A, B 대진 이거 끝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 가지라는 건 알자 좀. 이건 몇 가지라고 무조건? 한 가지야. 근데 이 한 가지를 내가 아주 그지같이 한번 세볼 거야.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어떻게 세울 거라고? 아주 그지같이 짜잔 하면은 선생님 두 명이라는 사람 팀이 있는데 두 명 중에서 한 팀을 여기다가 박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팀을 여기다도 박을 거예요. 근데 어? 이것 봐라. 이렇게 할 거예요. 늘 하면 딱 한 가지가 나와. 2 곱하기 1, 2로 나눈 거니까 1. 근데 얘는 한 가지로 암기하자고. 누가 봐도 한 가지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바보 짓 하고 있는 거잖아. 이 행동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돼. 알았지? 조나누기로 짤 수도 있어. 이 대진표를. 이제 사이즈를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끝나간다 이제. 다 끝났어요. 2강 말고 4강이야. 한다? 네. 대진표로 짜는 방법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총 4개의 팀이 있지. 4개의 팀이 4팩토리알로 들어가면 망해. A, B, C, D나 A, B, D, C나 똑같은 거야. 맞지? A, B, C, D나 A, B, D, C나 똑같다고. CD랑 DC랑 경기하는 건 똑같은 거 맞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결승선부터 나누는 거야. 그럼 내 팀을 몇 개 몇 개로 나누는 거야? 두 개 두 개로 나누겠다는 거야. 두 팀 여기로 들어가. 두 팀 여기로 들어가. 이렇게 돼. 어머? 근데 이거 뭐야? 내 의도와는 다르게? 이게 있으니까? 순서 취소. 이렇게 되는 거야. 납득했어? 노란색 줄 끝났어. 노란색 줄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세 개로 놀러가. 이쪽 세 개로 놀러가서 아 두 명 여기 두 팀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거든. 아, 어디다 넣을까 해봤자 이거 몇 가지 암기했잖아. 한 가지. 이쪽 세 개로 놀러가. 여기도 한 가지. 이게 답이야. 계산은 안 할게. 이게 답이야. 뭐 하는 거예요 선생님? 헷갈리게 마지막. 이제 좀 늘어났죠? 이렇게 해보자. 이게 문제인가 설마? 우리? 문제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될 거야. 문제니? 아니요. 아우 찍어서 맞추려고. 얘도 살짝 있을 뻔했는데 어쨌든 갑시다. 결승선에서 촥 나누면 이건 이해 돼야 돼 우선. 결승선에서 잘라. 몇 명으로 나누면 돼? 6 컨비네이션 4 곱하기 2 컨비네이션 2. 공감해? 그러면은 지금 여기 네 팀 대기 여기 두 팀 대기야. 왜? 제 팀들 뉴 컨비네이션 2가 돼요. 어디가? 뉴 컨비네이션 4가 여기서만 자르라고. 그러니까 뉴 컨비네이션 4 곱하기 뉴 컨비네이션 2잖아요. 아 계산할 때? 맞아. 그렇게 해도 돼. 어쨌든 간다. 나 냅둬 너. 이거 잘라. 몇이야? 4명을 몇 명으로 자르는 거야? 두 명. 어머? 2팩분의 1. 이거 공감해? 여기로 놀러가. 뭐야? 거저주는 몇 가지? 한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쪽 세계로 놀러가. 이거 뭐야? 아니, 맞지.
거주주는 한 가지. 이쪽 세 개로 넘어가. 거주주는 한 가지. 이거 계산 열심히 실수만 하면 백방답이에요. 그걸 뭔 느낌인지는 알겠어. 이제 마지막 교재 문제 하고 끝내겠습니다. 너무 고생했어요. 교재 문제는 뭘까? 한번 하고 째려봅시다. 어. 최대한 경기 안 하는 팀부터 올라야 돼요. 어디? 그 6 컨비네이션 4하고 2 컨비네이션 2부터 있잖아요. 어, 근데 6 컨비네이션 2하고 6 컨비네이션 4하면 안 되냐? 4 컨비네이션 4하면 안 되냐고? 바꿔서 하면 안 되냐고? 저기부터 하면 안 돼요. 왼쪽부터. 왼쪽이 어딘가? 경기 많은데. 어. 그러니까 이 결승선부터 천천히 내려가야 돼. 그래야지 문제 안 발생할 거예요. 알았죠? 결승선부터 내려가.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이제 우리 문제 봐봐. 됐죠? 이렇게 돼 있거든. 결승선이 여기인 거 맞아? 잘라. 몇 명 몇 명으로 나누면 돼? 그럼 5 컨비네이션 2 곱하기 3 컨비네이션 3. 문제 없지? 아직까지 한 덩어리 끝. 그 다음에 자를 거야. 어머, 여기 거저주는 몇 가지? 한 가지 곱하기 여기 잘라. 몇 명 몇 명? 3 컨비네이션 1 곱하기 2 컨비네이션 2. 문제 있어 없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팀 경기하는 건 그냥 외우자고 했잖아. 이건 됐고, 이건 뭐야? 곱하기 1.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답을 낼게요. 10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1. 답 몇 가지다? 30가지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셨죠? 답 30가지예요. 옆에 문제 바로 푸세요. 7-69번. 고생하셨습니다. 1학년 수학 끝.